근데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지. 그래서 뭐 하다 불이 없으니까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. 옛날에는 음식 만드는데도 지혜가 엄청 필요했던 거. 그럼요. 보셨죠? 자, 콩가루에다가 버무린 부추찜 보셨나요? 가등어 어쩌건 간고등어 찜도 요것도 처음 보셨죠? 아이고, 요거는 솥에서 나는 요 김으로만 찐 안동의 바로 별미죠. 가마솥밥. 김치 잘 됐어. 진짜 맛있죠. 장작불에 가마솥에 된장, 강된장을 쪄요. 어, 맛있어. 어, 이거야 바로. 칼칼하면서 매콤하면서 그 특유의 된장 냄새. 어머, 기름 나온 거 봐. 세상에, 간고등어에서 기름이 쫙 빠졌어요. 고등어를 밥에다가 쪘습니다. 여기 밥하고 먹어도 돼. 그냥 먹어도 맛있죠. 어떨까요? 나 우울하고. 어쩜 이렇게 딱 맞아. 짜지도 않고, 싱겁지도 않고, 아주 그 폭신폭신하면서, 고소하면서. 짱나. 이번에는 간고등어의 요리의 최고봉 9입니다. 저 어렸을 때요, 이렇게 아궁이 불에다가 간고등어를 넣고 치글치글 구워 먹었습니다. 아, 이 소리. 들리시죠? 못 견디게 만드는 이 소리. 아우. 고등어가 은하나니 재불에 구워졌습니다. 여기가 맛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바삭하게 구워진 그 고등어 껍질. 요게 맛이 제일 좋습니다. 지금 두 손을 움켜잡게 되네요. 죽겠네. 아우. 너무 맛있게 드신대요. 처음 봤어. 자, 서민 밥상의 효자 노릇을 톡톡 깨운 고등어. 전통 식품인 간고등어 변신을 꾀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음식이 나옵니다. 칼칼한 조림 있죠? 고기다가 또, 아우, 침 넘어가. 고소한 맛이 나는 다양한 요리로 맛의 풍미를 더했습니다. 이 안동의 맛이 어디서 시작됐나 했더니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. 배은정이가 서울에서 안동댁이 되니까요. 난 비법 다 꺼내버려서 큰일 났네. 큰일 났니까요. 조후이도 많아. 좋아요. 조후이도. 조후이도. 이게 뭐 불랑소 말도 아니고. 오케로 오케이 되지. 진짜 이 소리를. 오케로. 오케로. 자, 이 팔도를 다니면서요, 다 못 배우겠습니다. 여러분, 안동 고등어는 올키로. 네,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 식품의 간고등어. 옛부터 우리네 밥상을 든든히 채워준 그 맛이 유산이야말로 진짜로 올키로! 네, 올키로. 진짜로? 그냥 네. 고등어를 소금에 절였다고 해서 이 안동 간고등어가 되는 건 아니네요. 그래요. 어,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역시 우리의 전통 음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. 네, 저도 촬영 다니면서 정말 촬영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정성. 아, 이게 이제 촬영을 하면 할수록 이야, 이렇게 잡숫고 사셨구나. 지혜가 정말 뛰어난 게 우리 옛조상들 머리가 IQ가 높았습니다. 네. 정말로 이렇게 맛있는 거 다음 주에는요. 더 맛있는 걸 또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. 그런 정성과 지혜가 듬뿍 들어있어서 옛 조상들은 많이 안 드셔도 건강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, 이번에는 농어촌의 현실을 속 시원히 전해드리는 코너죠. 시시콜콜 소식통에 김학도 씨 나오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빰빠라밤 빠라밤빰 시시콜콜 소식통 빰빠라밤 빰빰. 자, 이런 음악으로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은 이들이 있습니다. 누구일까요?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대구로 갑니다. 대구. 네. 네. 고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. 시시콜콜 소식통. 대구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. 이곳에 어딜 가나 환영받는 인기인이 있다고 하는데요. 보기만 해도 막 신이 나고 얼굴 웃음꽃이 펴요.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. 자, 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한 초등학교. 학교에 계시는군요. 마을 주민 모두가 좋아하는 주인공. 대체 초등학교에 있을까요? 여기요? 여기 혹시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네! 어디 있어요? 여기요! 아,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었네. 그 맞습니다. 좋죠. 이름하여 윈드 오케스트라. 연주를 잠깐 보시죠.